그렇다면 이거는 변호사님 이거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혼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걸 생활비를 계속 받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관계에 유지된다는 거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런 경우에 생활비를 얼마를 지급해라라고 법원에서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려면 내가 지금 생활비 내역이 이렇다. 뭐 아이 병원비가 이만큼이고 그 항목을 다 나누셔가지고요. 이것을 부양료 심판 청구로 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야만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사실은 법원에서는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라고 해야 비로소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혼소송이라는 것을 했다가도 안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최선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혹시 사연자분 남편분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잘 몰라요. 모르시지. 그렇다면 좀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혼을 지금 당장 원치 않으신다고 하더라도요. 네. 재산 상황을 좀 파악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고 그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채권, 뭐 증권 전부 다 한 번에 알아낼 수는 있거든요. 네. 지금 혼인 기간이 10년이시면요. 아내분이 전업주로 같이 경제 활동을 안 하셨어도요. 남편이 누리고 있는 재산 상황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재산을 매월 생활비로 지급받는 것보다 좀 목돈으로 좀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아이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확보하는 재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연자분. 네. 지금 사실 조금 겁나고 두렵잖아요. 네. 예. 근데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또 아프고 하니까 이제 아이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뭐 결정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천천히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아, 너무 그냥 남편 하는 말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남편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했던 그 시간이 아 내가 좀 차분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너무 들고 자꾸 그냥 그 안에서만 그냥 가정을 깬다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두리에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사업하는 사람 다 그렇지 이러면서 제 스스로 자꾸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 여자는 한 번 만난 것도 아니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난 다 엔조이야, 엔조이. 요즘 누가 이러고 사니? 너 집구석에만 처박혀서 그런가 세상 요정 너무 모른다, 어? 그래, 나 사랑하는 여자 생겼어. 이제는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제 10년간 이걸 고민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겁이 많아서 항상 주저주저했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껏 살면서. 네. 네. 용기를 너무 못 냈던 것 같아요.